문제 중요라고 돼 있는 중요하다기보다는 점수 주려고 한 문제 나오는 문제거든. 1부터 30까지 자연수에서 적힌 어이고 이봐라 이거나 합집합을 말해. 우리가 옛날에 이거 있지. A 합집합 B의 개수는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빼기 A와 B의 공통되는 거 이런 것이지. 집 뭐냐 유한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. 확률도 똑같이 다 P로 바꾸면 된다. N 자리 P로 바꿔주면 되거든. PA 요요 봐봐라. PA는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P와 A의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돼. 그럼 봐봐라. 2의 배수는 1부터 30까지의 2의 배수 몇 장이 있나? 30 나누기 2 하면 15장 있지. 30분의 15 더하기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몇장 있나? 5, 6, 30 6장 그 다음에 2와 5에 공통되는 거 10의 배수야. 10의 배수는 몇 장 있지? 3장 빼기 30의 3 계산하면 5분의 3이 약분된 결과로서 5분의 3이 나온다. 중요하다기보다는 확률에서 매번 어려울 수만 없잖아. 점수 하나는 줘야 되니까 이런 기초적인 문제도 하나 등장한다.